아르간과 알라라크가 우리의 싸움에 합류했지만 경력 없이는 아이어를 공격할 수 없다. 피닉스와 나는 고대의 정화자들을 깨우고 그들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비록 금지된 무기였을진 모르나 난 피닉스를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보았다. 이번엔 우릴 실망시키지 않을 거란 걸 안다. 나의 결정에 그대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피닉스와 함께하면서 난 정화자 프로그램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았어. 정화자들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아르타니스님. 통제는 필요 없다. 이 인격체들은 나처럼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피닉스님 같은 정화자를 만들 매트릭스가 부족합니다. 설마 그걸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최초의 정화자들이 그들의 함선 사이브로스 안에 봉인된 채 초록위성 엔디온의 궤도를 돌고 있어. 피닉스를 통해 난 이 전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대의회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들을 자랑스러운 기사단이 아닌 그냥 로봇으로 취급하며 통제하려고만 한 것이오.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 창조주를 공격했습니다. 그대가 노예라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대들의 조언은 모두 들었어. 난 엔디온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지금 바로! 정화자들의 정지장 망이 건재합니다. 지상의 동력원을 차단해 망을 내려야 합니다. 행성 표면에 광대한 저그 감염이 감지됩니다. 캐리건은 아닙니다. 아몬의 무료. 쉽지 않겠는걸. 너의 함선은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려워. 정찰병들의 보고에 따르면 자치령이 황금 함대의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행성계가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아르타니스님, 그대는 지금 괴물을 깨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티넘 기지의 기사단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 맞서 일어섰다. 우린 단 한 번도 그들을 기사단으로 대해주지 않았고. 그들은 로봇이니까요. 대유의 뜻을 따르도록 설계된 로봇 말입니다. 피닉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게 전부인 로봇이라고? 그는 제 예상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는 그냥 로봇이 아닙니다. 최초의 정화자 로봇들도 그럴지 모른다. 다른 건 제쳐놓더라도 그들이 우리 전쟁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아라. 그들이 우릴 돕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난 피닉스를 믿는다.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 내게 방법이 있네, 신관. 난 정화자들을 인도해 우리 앞에 어둠을 돌파할 수 있네. 그들이 자신이 누군지 받아들이도록 돕는 걸세. 그들이 다시는 노예 취급받지 않을 거란 걸 설득시키겠네. 형제여, 이제 그대의 소명을 찾은 것 같소. 깨어난 이후로 쭉 혼란스러웠네. 방향을 잃었던 건 내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한 채 이제 모든 게 다시 분명해졌네. 운명, 오직 나만이 완수할 수 있는 소명을 주었네. 힘이 나는군. 그렇소. 그대는 피닉스 자신도 완수하지 못했을 임무를 시작하는 거요. 피닉스도 같은 걸 시도했을 걸세. 난 피닉스의 기억에서 많은 걸 배웠네. 그의 기억을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네. 난 피닉스이지만 피닉스가 아니네. 나는 독립체이며 그 사실에 용기를 느끼네. 저그는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정지장 망을 무력화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몬의 무리를 상대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막아보겠다. 과학자들은 메가리스라는 장치로 사이브로스를 봉인했습니다. 그게 기지의 정지장 잠금 장치를 해제할 열쇠입니다. 망을 정지시키고 나면 신속하게 사이브로스를 활성화하거나 궤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저 아래의 무리는 힘이 너무 강력합니다. 방어는 내게 맡겨라. 사이브로스를 다시 가동하려면 엔디움에 있는 보호막 방출기를 무력화해야 하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이, 신관. 사이브로스, 정화자들이 봉인된 곳. 아몬의 무리가 그 정지장망을 아직 뚫지 못해 다행이군. 엔디온의 기록에 접속했습니다. 이 정지장망은 복잡한 잠금장치로 봉인되어 있군요. 이 봉인은 메가리스라고 하는 특정 장치로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메가리스를 복구하여 잠금장치를 풀겠습니다.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숲은 이미 흉측한 적들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놈들을 처치하겠어. 신관이시여, 이 시설에선 제국의 강력한 무기가 생산된 적이 있습니다. 아, 나도 강력한 거신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만록을 오르내고 멀리서 적을 공격하라. 거신이 적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지 한번 보자. 저그가 동굴에서 나옵니다. 저 암석을 공격하면 동굴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확보했다. 다음 연결체 지점에 소환 좌표가 설정된다. 카라스, 메가리스를 활성화해라.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메가리스가 곧 준비될 겁니다. 신관의 시야, 메가리스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가동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가리스의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곧 이동할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로봇공학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제 언제든 거신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메가리스가 곧 준비될 것입니다. 메가리스를 보호할 병력을 충분히 모아놓아야 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메가리스가 가동됐다. 이제 정지장 잠금 장치까지 안전히 도착하도록 지켜야 한다.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라. 견주에서 적을 만났다. 원하는 말을 말. 메가리스가 첫 번째 정지장 잠금 장치에 도착했습니다. 지표면 밑에서 작업하는 동안엔 안전할 겁니다. 대박구라. 아군 전사들이 교전 중입니다. 모두의 심장이다. 메가리스가 이 잠금 장치를 거의 다 해제했습니다. 다음 이동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드시 복수하리라. 감지기에 따르면 첫 번째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다음 잠금 장치로 이동합니다. 내 능력을 원한다. 정지장 잠금 장치 무사히 도착했다. 금방 장치를 해제할 것이다. 흥미롭군요. 이 시설은 실험에 쓸 에너지를 엄청난 크기의 동력 핵에서 공급받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언덕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동력 핵을 파괴하면 그 부품으로 쓰인 태양 핵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복구.
메가리스의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곧 움직일 겁니다. 전투에서 적을 막았다. 정지장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현재 정지장 망의 수준은 60%입니다. 메가리스가 세 번째 장치로 이동 중입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메가리스가 전방의 협곡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 지역에 수많은 저그 신호가 감지됩니다. 메가리스를 보호해야 합니다.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전사들이여, 메가리스가 세 번째 잠금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업그레이드 완료. 반드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잠금 장치는 거의 다 해제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곧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적과 마주쳤다. 동력핵 두 개를 모두 획득했습니다. 즉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최대 동력. 세 번째 잠금 장치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이동합니다. 수치를 보니 사이브로스가 정지장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개입니다. 전방의 동굴 연결망에서 다수의 저그 생체 신호가 감지됩니다. 지형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저 동굴 입구 근처의 암석을 무너뜨리면 저그를 동굴 안에 가둘 수 있을 것이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전방의 동굴에서 상당수의 저그가 감지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전투에서 적을 막아. 적과 마주쳤다.
차원 연결 승인 완료. 메가리스가 네 번째 잠금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언의 빛을 내보아. 처리 완료. 메가리스와 마지막 정지장 잠금 장치 사이에 저거 군락지가 처리됐군. 유일한 선택지는 돌파뿐이다. 잠금 해제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메가리스가 곧 출발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감시했다. 땅굴 벌레들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잠금 장치 해제. 메가리스가 이동합니다. 정지장 수준은 20%. 잠깐, 저그 군락에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놈들이 마지막 장치에 방어 병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수정 충전. 마지막 장치를 해제 중입니다. 망이 정지됐습니다. 해냈습니다. 사이브로스의 정지장을 제거했습니다. 앵기온 표면에 있는 전 병력을 소환하라. 이제 전쟁을 사이브로스로 옮긴다. 전쟁 의회에서 새로운 유닛들이 그대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 전사들을 뜻대로 조종하는 게 계획인가 보군. 아니, 피닉스처럼 자유를 줄 것이다. 이들이 전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노예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 그 어리석은 이상주의가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이상주의라고? 그들에겐 우리의 가장 위대한 용사들이 깃들어있다. 우리가 말라슈의 소나기에서 너희 동족을 해방시킨 것이 정화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단지 내 밑에 둘 뿐이다. 난 동족들이 아무네 거짓말에 휘둘리게 둘 수 없었다. 허나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자유롭지 않다. 자유는 강자가 약자에게 허락하는 허상에 불과하다. 말하는 게 아무것과 다를 바 없군. 네 목숨을 위해서라도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 것이다. 기계 피닉스를 정화자들의 새로운 집행관으로 임명해라. 그리고 그들의 본래 목적대로 파괴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다. 사이브러스는 왜 하필 엔디온의 궤도에 놓인 겁니까? 엔디온은 수천 년 동안 조용한 연구위성이었소. 이곳에서 프로토스 학자들은 정치적 문제와 분리되어 제국을 윤택하게 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지. 사이오닉 매트릭스 또한 이곳에서 처음 구상돼서 공인 결정이 내려졌을 때 정화자들은
빛나는 기술의 업적과 그 위험을 동시에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연구단지로 보내진 겁니까? 더 나은 곳이 어디 있겠어. 최고의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사이버스의 정지장을 강화할 텐데. 행성의 인구수는 얼마나 됐었나요? 80만의 칼라이와 기사단 파견 부대가 하나 있었어. 그들이 고통 없는 죽음을 맞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모두 피닉스 같을 순 없습니다, 신관이시여. 새로운 로봇 공성 기술을 입수했습니다, 신관이시여. 그 진영을 선택하십시오. 전략적 요구에 따라 전설의 중재자 항선을 재건했습니다. 원한다면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페라바쿠라. 그대의 작전대로 됐다, 카락세. 정지장망 해제됐다. 바로 후속 작전을 진행해야 한다. 사이브로스를 활성화하고 나면 전투기지가 자동으로 방어를 개시할 겁니다. 정화자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릴 공격해온다면 우리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다. 우리가 탄생시킨 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 이 인격들은 비록 복제되었다 하더라도 살아있다. 피닉스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저도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사이브러스는 적의 공격을 오래 버티지 못할 걸세. 정화자들을 구하고 싶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하네. 피닉스, 그대의 솔직한 조언이 필요함. 정화자들이 우리의 손을 잡을 것 같소? 모르겠네. 그들은 우리 선조들의 행동에 대해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네. 델람은 대의회가 아니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전에 없이 단결하였소. 그렇기 때문에라도 정화자들에게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네. 자유가 없다면 누군가를 통제할 수는 있어도 절대 단결시킬 수는 없는 법이니까. 맞는 말이오. 하지만 첫 번째 자손에게 또 다른 적이 생기는 건 원치 않소. 그대가 또 다른 적을 만들지 않을 거라 믿는다. 그대의 행동, 기사단과 정화자의 미래가 걸려있네. 하지만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네, 신관. 맞소. 비록 겁나랄진 몰라도 꼭 가야 할 길이오. 고맙소, 내 친구여. 누군가 했더니. 정지장망이 무력화되자 저그가 사이버로스를 뒤덮기 시작했네. 정화자들을 구할 생각이라면 곧 지체해선 안 되네. 기사단은 준비를 마쳤네, 신관. 명령만 내리게. 그럼 사이버로스 다시 우리의 것이네.